그런데 이 반응이 굉장히 열광적이더라고요. 엄청 뜨거워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이제 계속 세컨더리하게 또 새로운 어떤 문화, 네. 화제성들이 그쵸. 이렇게 더해지면서 아 이런 것도 영화가 가진 힘이구나. 아. 단순히 영화관 안에서 그냥 재밌게 보고 나오는 게 다는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을 또 요즘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영화가 흥행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항상 영화 끝나고 영화 본 사람들끼리 서로 할 얘기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이 밀수라는 영화는 특히 음악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게 또 인기에 훨씬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 네. 제가 그게 너무 부끄러운 게 저는 그래도 음악평론가잖아요. 그쵸? 영화를 보는데 그냥 이랬어요. 좋네. 저런 음악도 썼네. 아~ 그래, 좋네 하고 딱 나왔는데 그 다음날 리뷰하는데 사람들이 아 음악평론가로서 우리 장기하 음악 감독의 어떤 그 감각과 예. 이 곡이 어떻게 영화에 잘 녹아들어간지를 말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서 새삼스럽게 제가 좀 창피하지만 블로그 찾아서 이런 의미가 있었나 인터뷰 찾아서 그랬어요. 어찌 보면 그만큼 음악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해요.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 만든 그 뭐라 그러죠? 뮤직비디오 같다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운드 트랙을 쓸 때 그 주제곡을 쓸 때 그냥 임팩트 있는 곡, 네. 혹은 그 시대를 상징하는 곡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배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쵸. 물론 이제 음악 감독만의 어떤 감각 차이인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가사와 분위기와 상황과 심지어는 그 배우의 이미지까지도 맞아요. 다 고려한 네. 그런 정교한 그 배치가 돋보였다. 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고 난 다음에 음악이 너무 도드라지면 영화가 죽어버릴 텐데 그런 느낌이 아닌 정도로. 뭐 심지어 음악평론가님도 보고 나서 오 좋네 정도로 만든 게 오히려 밸런스가 더 잘 잡힌 게 아닌가. 네. 음악만 생각나면 그것도 조금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죠. 사실은 네. 네. 그거는 이제 사운드 트랙을 위한 사운드 트랙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 밸런스가 딱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보셨을 때 제일 네. 생각나는 배우가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아 이 배우 좀 좋았다. 저는 김혜수입니다. 네. 김혜수. 네. 네. 그래서 이제. 춘자로 나오죠? 춘자. 예, 춘자. 춘자. 네. 네. 어떤 느낌으로 좋으셨나요? 아, 너무 화려하고. 아, 옷이나 이런 게 다. 네, 네. 네. 왜냐면 근데 그게 70년대 정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좀 촌스럽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 또 그 캐릭터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살짝 좀 키치한 느낌의 화려함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소화하기에 김혜수 씨만 한 분이 없지 않았을까. 다소 좀 그 과장된 듯한 그 연기 톤 마저도, 네. 어떻게 보면 약간 70년대스러운데? 아 그런 느낌. 네 이런 느낌이다. 그치? 저는 그 두 주연 여성 배우한테 가려져가지고 염정아 김혜수. 네 보통 때만큼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역시 조인성 씨. 아 조인성 씨. 아, 네. 아 우리 제가 조인성 씨 약간 네, 약간 네, 조인성 룩이거든요. 네, 여기 약간 이렇게 단추도. 네. 지금 작가님 입틀만 가져오네요. 다음에는 이제 나오긴 어렵겠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메인 출연진에서 삐껴난 느낌으로 맞아요. 근데 네. 되게 이제 큰 좀 네. 임팩트 있는 존재감을 또 드러내는 분이니까. 네. 그 영화를 보면 조인성 씨의 그 액션 씬에서의 네. 눈빛이 있죠. 기억에 남긴 합니다. 맞아요. 그때 막 시작 액션 시작하기 직전에 왜 이소룡 영화 볼 때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좀 주네요. 저는 사실 조인성 씨 나왔던 것 중에 비열한 거리를 제외하면 아직도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건 발리에서 생긴 일이에요. 저는 그때가 조인성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입을 틀어놨네요. 아니 네. 우리 종윤님이 저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제가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건데 그래도 이번 작품에서는 좀 이전에 조인성 씨가 가지지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매력을 그래 좀 보여주시지 않았나. 살벌한 그 월남전 창종용사로 나오잖아요. 월남에서 돌아온 네, 김상사인데 이거 그 칼로 콕 찍을 때 이런 거라거나. 근데 처음에 등장했을 때 잔인함에 비해서 네. 뒤에는 약간 허무하게 가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도 저는 마지막에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병상에서 밥 먹을 줄 몰랐거든요. 그거 두고 해석이 난무하죠. 그 저는 그 쿠키 마지막 씬은 이거는 없었으면 좀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그 느낌이긴 했거든요. 아, 또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았어요. 네. 네. 저도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도대체 다이아를 왜 올렸는데. 스포일인가요? 이 정도는. 네. 그리고 솔직히 해서 이 영화가 대단히 스포일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말고는 저는 충분히 이야기해드려도 그렇죠, 그렇죠. 보는데 네. 전혀 지장이 없을 네, 영화예요. 네, 네. 네. 뭐 범인은 조인성인가요? 약간 그런 정도 느낌. 그렇죠. 네, 그것만 아니면 별 문제 네. 없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영화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거리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심에는
음악과 OST가 있습니다. 그럼 영화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 음악도 70년대 음악들이 많이 사용이 됐잖아요. 네. 근데 70년대를 얘기했을 때 저는 음악 듣는 걸 좀 좋아해서 예전 음악을 들었다 하지만 저는 85년생입니다. 여기 대해서 할 얘기가 없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역시 또 학력고사 쓰시는 네. 교수님께서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사실 저도 74년생이었고 네. 제가 태어났을 때 뭐 서너 살이 무슨 음악을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OST가요, 지금 영화 보시는 분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느냐 생각해보면,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당연히 많이 들었던 노래니까. 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분들도, 아, 우리나라의 트로트 말고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명곡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 영화 음악에서 추억의 곡들을 소환하는 방식은 네. 그 효과가 반드시 두 개를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뉴트로, 레트로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추억을 주지만, 그쵸.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그 묘한 환상을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말씀하신 80년대생, 저도 77년생, 74년생인데 네. 우리가 70년대 후반 뭐 중반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러면 뭐 60년대 노래, 50년대 노래를 그럼 좋아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분위기가 좋아. 나는 재즈 시대가 좋아. 이러는 분들 많아요. 많이 있죠. 살아보지 못했지만. 네. 근데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음악에서 소환해줄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게 음악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런 음악의 힘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라는 게 그런 삽입곡을 빼놓고는 또,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런 지점을 유승환 감독이, 또 장기하 음악 감독이 정확히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사랑 잘 맞아 들어가면 사람들한테 훨씬 더 기억을 많이 하게 해주는. 네. 그리고 또 음악, 만큼 그 살아보지 않은 시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즉석해서 돌아가잖아요. 네. 네, 타임머신처럼 즉석해서 돌아가기도 바로 팡. 하고.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저는 좀 칭찬하고 싶은 게 선곡의 퀄리티가 막 기가 막힙니다. 이게 살짝 트로트 성향의 음악부터 사이키델릭, 와그마, 그다음에 일반 가요스러운 네. 곡들에 이르기까지. 사실 장면에 맞추는 것도 힘든데 그 안에서 이제 퀄리티를 높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진짜 놀랐던 거는 이게 이미 대본에 다 쓰여 있었다는 거. 류승환 감독이 엄청 치밀하게 준비했나 봐요. 특히나 음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쩔 때는 이런 영화를 만들 때는 네. 사실 시대극을 만들 때는 감독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그 뭐 로브 라이너 감독 이런 분들은 아예 노래를 먼저 떠올린대요. 아, 먼저 음악. 예, 예. 예전에 이제 데이비드 린치 감독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네. 했는데 영화는 기본적으로 화면하고 소리일 뿐이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예를 들면 내가 70년대를 그린다. 네. 그럼 70년대 노래를 머리에 떠올리잖아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뭐 이런 거를 딱 떠올리면 그 다음에 풀어나갈 이야기가 뭔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비주얼이나 이런 것들이. 예. 그 지금 어떤 여기 토리 BJ님이 영화 아직 안 봤는데 영화관 스피커로 음악 듣는 재미도 있겠네요. 이게 얘기해 주신 게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데 그 큰 음향 시설에서 음악을 들을 때 아예 새로운 노래처럼 들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명곡들을 그 정도 음향 장비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아마 요즘 세대들도 처음 들어본 노래도 오 이렇게 분위기가 잘 어울리고 이런 음악이 있었는가를 그 영화 음향 장비로 들은 것도 저는 꽤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음악은 귀로만 듣는다고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감각은 상호작용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어폰을 끼거나 헤드폰을 끼고 들을 때는 여기에 떨리는 진동만 느끼는 거고요. 영화관에 가서 그 웅장한 스피커를 같이 그렇게 사용해서 들으면은 여기에 진동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진동을 느끼는 그쵸.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다르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 OST나 뭐 이 삽입곡이 영화의 중요한 이유도 시각적인 장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영화 음악이 같이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네. 똑같은 장면을 놓고 배경 음악 없이 보는 거, 그다음에 배경 음악을 틀어주고 보는 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다르다. 아. 예전에 그 존 윌리엄스라고 미국 영화 음악의 최고 거장 있잖아요. 예. 이분을 기리는 그 오스카 행사에서 스티브 스필버그가 이제 축사를 하러 나와서 네. 자신이 만든 영화의 반 이상은 존 윌리엄스의 것이다. 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과장 같으냐?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본인이 연출했던 영화를 음악을 빼고 빼고 스타워즈를 예를 들면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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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야, 세상 심심한 진짜 밍밍하죠. 그렇죠. 저게 뭐지? 그냥 뭐 집에서 찍은 필름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영화 음악이 들어갈 때 뭐 대표적인 시네마 천국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주 평범한 장면인데 네. 엔니오 모리코네 음악이 흐르니까 예술적인 장면이 되고 슬픈 장면이 맞아, 되고 맞아.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나아가서는 삽입곡이 갖고 있는 굉장히 위대한 효과라고 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네. 시선도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장면을 주고요. 보여주면서 한쪽은 약간 우울한 음악을 틀어주고 네. 한쪽은 약간 그 불안한 음악을 틀어줘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요. 불안한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디테일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 왜 저게 나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어떤 식으로 이후의 장면에 역할을 할지 모르니까 불안한 음악 때문에 그래서 시선이 점점 좁아지면서 디테일에 꽂혀요. 네. 근데 네. 아니 이거 너무 딱 듣는 순간 제가 얼마 전에 다시 돌려본 영화가 생각이 나서 어퓨그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네. 거기 보면 탐 크루즈가 갑자기 뭔가 이상한 걸 깨닫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되게 밍숭맹숭하게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탐 크루즈가 야 근데 말이야. 근데 거기서 갑자기 디디디디디디디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중요한 얘기하나 봐. 근데 실제로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고 말씀하신 진짜 너무 전 처음 알았는데 디테일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게 그리고 약간 우울한 음악을 틀어주면은 사람들이 그 장면의 등장 인물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서를 많이 생각하게 되고 왜 저 사람은 지금 이럴까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감독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직관적으로 그런 걸 느끼고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지만 감독 음악을 잘 만드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그런 식으로 붙이지 않을까요? 영화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과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음악 작업은 오히려 우연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도 영화 작업이라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거의 계산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의 숏 바이 숏으로 분석을 하고 그쵸. 나중에 수많은 편집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 사실 나도 몰랐는데 이런 효과가 있었네라고 들어갈 만한 장면은 많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영화가 잘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연출력과 편집의 능력에 저는 큰 공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은 순간 팍 악상이 떠올라서 순간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영화는 좀 다르니까. 그렇죠. 이제 특히 저는 우리나라에서 OST 하면 제일 기억에 많이 나는 게 접속인데요. 접속 영화 지금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접속 전 X세대 제가 감성이다. 거의 마지막 PC통신 네. 세대거든요. 네 그러면 저 이후로는 PC통신이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PC통신이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네, 나이를 말해주거든요. 그때 이수연님하고 해피엔드님 맞아 네 이렇게 채팅을 하는 그런 장면이 모뎀으로 나오는데. 접속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 감정선을 그 주인공들이 굉장히 억누르고 있었어요. 네네네네. 제 기억으로는. 근데 갑자기 그 사라분의 러벌스 콘체르토는 굉장히 웅장하게 터뜨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계속 자기도 주인공들을 따라가면서 억누르고 있다가 그게 빵 터뜨려주니까 거기서 쾌감을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거는 좀 이런 얘기 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사피엔스가 이제 CJ와 함께하는 채널이잖아요. CJ가 하는 것은 이제 CGV잖아요. CGV한테 하나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볼륨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용산 아이맥스 그 웅장한 사용감을 갖고 스피커를 붐이 날 정도로 너무 그냥 소리를 올려놔서 전 느낌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영화관을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가박스 돌비가 소리는 네. 솔직히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은 스크린을 가지고 있지만 음향에는 좀 신경을 덜 쓰시는 경향이 있어서 혹시 CGV 관계자분이 보시면 이거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화 좀 좋아하신다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이게 썩 도움이 되는 코멘트일까요? 저는 CGV만 갑니다. 저 CGV VVIP 자, 다음 주부터 제가 안 나오면 네, 뭐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 접속 말씀하셨고 네네. 혹시 뭐 다른 좋아하는 OST가 기억나는 영화 이런 거 있으실까요? OST 사실 뭐 너무 많은데 그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도 떴던 스탠바이미라는 스탠바이미 네. 근데 그거는 영화만큼이나 거기 나왔던 롤리팝이라든지 스탠바이미라든지 뭐 에브리데이라든지 이런 추억에
그 아마 50년대 중반의 락큰롤 들일 거예요. 근데 그 노래만 들어도 그 50년대 내 추억으로 들어가는 마치 네. 우리로 따지면 응사, 응칠, 응팔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음악이라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데이빌 린치 감독의 트윈픽스라는 영화를 보면 네. 그 딱 스노콜미 폭포가 떨어질 때 나오는 그 안젤로 발라다마티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이름이. 근데 그분이 만든 그 유명한 스코어가 있어요. 네. 그 스코어가 나올 때 모든 감정이 되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들더라고요. 노래만 들어도. 네네. 네. 저는 생각하면 그 음악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쓰이는구나라고 생각했었던 영화는 킬빌이었어요. 킬빌? 마지막. 킬빌. 아, 네네네. 눈밭에서 우마서먼이랑 싸울 맞아요. 때 그때 나오는 뭐 음악이라거나. 맞아요. 근데 그 음악이 나중에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김지훈 감독 영화 놈놈놈에 똑같이 OST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김지훈 감독이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대박 히트친 OST를 왜 또 같은 음악을 썼지? 라고 하고 아 별로일 것 같다 하고 봤는데 말 타고 정우성이 총 쏘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비주얼도 그쵸. 이러고서 돌리면서 빵빵 쏘니까 아 그거보다 이게 더 멋있네. 네.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소리 OST의 중요성을 정말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영화 하나 있어요. 뭐죠?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소리 끄고 보잖아요. 세상 심심한 영화. 근데 거기서 되게 급박함을 살려주는 게 그 꽝 꽝 꽝 뭔가 있는 거 맞아요, 같고 맞아요. 급박한 거 같고 네. 사실 거기서 우리 이 소리의 음악의 힘을 굉장히 느낀 그 영화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그 저희가 이렇게 언뜻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장기하 씨가 음악 감독을 했는데 네. 영화 음악 감독 했을 때 좀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가 있죠? 뭐 한스 지머 이런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네. 스티븐 스필버그. 아 스필버그 감독이죠. 네네. 존 윌리엄스. 아까 말씀하셨던. 엔니오 모리코네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란 실베스트리라고. 백 투 더 퓨처라든지 뭐. 그 컨택트 포레스트 건프 다다다다 네네네네네. 그거 만드신 분이고 실제 그 마블 시리즈도 알란 실베스트가 많이 만들었죠. 뭐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영화 음악 감독들이라고 하겠죠. 네.